자, 오늘 트랙 신제품 발표 슈퍼캘리버. 보통 이런 행사를 외국 같은 경우는 바이크 쇼에서 이렇게 묻어서 하는데,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이크 쇼가 없죠. 그래서 트랙 코리아나 스페셜이나 이런 큰 회사는 이렇게 자체적인 행사를 가끔 하는데, 어떻게 또 저를 알아보고 이렇게 또 초대를 해 주셔 가지고 오늘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, 광주예요. 붕가붕가. 저 자전거 설명해 주세요. 이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트랙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. 그 중에서 요거는 이제 풀 서스펜션 모델, 쇼바가 앞에도 달리고 뒤에도 달린 그런 모델 중에 하나인데, 이제 퓨엘이란 모델이에요. 요건 신형은 아니고 보니까 조금 구형이네요. 우리가 이제 볼 신형은, 오늘 중요한 건 이 슈퍼칼리버라는 요 모델. 이게 최상급 같은데요? 아, 이걸 보러 온 거거든요. 지금 실물이 공개되면 안 되는데, 우리나라에만 지금 세 대를 딱 뽑아왔다고. 욜란다 네프라는 언니가 타던 크, 멋있는 자전거입니다. 그런데 보면 꼭 들어가는 질문 있잖아요. 얼마인가요? 이거 물어보잖아요. 아, 이거 뭐 한 장 정도 하지 않을까요? 부가세 별도? 모르겠어요. 아직 가격 책정이 안 된 걸로 알아요. 사실 우리 시청자들 부자여가지고 가격 뭐 전혀 아 몰라. 그러면은 한 방에 살 때 이렇게 다스로 사요, 12대. 이러면 할인이 많이 되지. 예. 요 페달은 저 그렉미나가 좋아하는 말렛 다운힐 페달을 하드테일 자전거에 낑겨놨네요. 그렉미나라고 다운힐 선수가 있습니다. 구동계 설명해주세요. 아, 구동계? 요 트랙 자전거가 뛰어난 점이 카본이라는 소재로 만드는데, 얘네는 이제 OCLV라고 하는 카본인데, 이게 경쟁업체보다 그렇게 가볍진 않지만 굉장히 튼튼해요. 강성이 뛰어나고 그러면서 질겨. 그 탄성도 있어요, 튼튼하면서. 그걸로 유명하거든요. 그 요 모델 같은 경우는 하드테일과 XC 풀샥의 한 중간쯤 되지 않나 싶은데, 저도 궁금해요. 요 모델이 어떤 용도로 쓰여질런지. 아마 올림픽이 지금 XC 경기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올림픽에서 많은 선수들이 타고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. 구동계는 그 집에 뭐 자전거들 계시겠지만,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3장, 그 뒤가 9장, 그래가지고 뭐 3, 9, 27, 27단짜리를 많이 썼어요. 그러다가 앞에가 나중에는 2장이 되고, 최근에는 이제 한 장짜리를 쓰고 뒤를 12장으로 쓰거든요. 그러면서 요 이제 요 플랜지라는 부분이 지금은 이제 148mm를 쓰는데, 이 148mm 이제 트랙에서 스램하고 같이 개발한 거죠. 148 부스트란 거를. 이게 이글 12단을 쓰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29인치 휠셋까지 이제 강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. 아, 궁금하네요. 타보고 싶네요. 여기는 저 장준원 코치님이라고 프로 생활도 하시고 이 방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, 저는 처음 만났어요. 불행히도. 저도 처음 뵀습니다. 네. 장준원입니다.